방송사의 올해 첫 이어서 영화 부문 신인상 후보에 오른 류준열 씨가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. 류준열 씨 안녕하세요. 한밤에서 나왔습니다. 아 이렇게 또 처음 열리는 시상식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어제 좋은 꿈 꾸셨어요? 꿈을 잘 안 꿔가지고 네, 오늘 되게 꿈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팬이에요! 아, 감사합니다.